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통합예선 결승전. 자, 계속 박민규 사단과 랴오싱은 5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박민규 사단이 아마 머릿속으로는 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뭐 화려하게, 오히려 좀 그 기풍으로 봤을 때는 반대거든요. 사실 네. 박민규 사단이 조금 이런 화려한 수를 좀 두고 랴오싱어 5단이 상당히 침착한 기풍인데 오늘은 랴오싱어 5단이 화려하게 두고 아직까지는 박민규 사단이 뭐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을 때가 참 어려운데요. 우변을 움직일지 아니면 우하기 쪽에 흑한 점을 젖힐지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기분으로 봐서는 젖히고 싶어요. 그냥 우하기 쪽을. 이거 자체가 지금 그냥 괜히 들어와서 곰말 하나 만든 거고 백이 먼저 두면은 완전 곤란하고 흑이 먼저 둬도 일단은 그냥 공격 대상으로 중앙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변만 놓고 보면 흑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득을, 눈에 보이는 이득을 봐야 되는데 과연 흑이 먼저 둔다고 해서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이득인지는 모르겠어요. 흑도 끊는다면 백이 중앙으로 두 칸 띄웠던 돌을 다치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아, 그렇긴 한데 네. 여기는 아직 뭐 확실한 집은 아니고 하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확실한 집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흑 쪽에서 이런 작전이 좋다고 생각하기는 보통이라면 좀 독특한 네. 거죠. 박민규 사단이 아마 뭐 여기로 이렇게 젖히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일단 뭐 싸우게 되면은 뭐 뭐가 뭔지 모르는 좀 어려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한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세로 젖히든지 아니면은 뭐 이곳을 나오든지. 박민규 사단 생각, 여기 이제 붙일 때 생각은 여기를 이제 젖히면은 끼워 이어서 뭐 이으면은 끊고 반대로 두면은 뭐 여기 잡고 뭐 이런 수를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진행이 되기 전에 지금 랴오싱어 5단이 우변을 붙인 겁니다. 랴오싱어 5단이 스튜디오 대국이 낯설어서일까요? 약간 주위가 좀 산만해 보이는데요. 아, 봤네요. 그냥 이 싸움도 할 만하다. 피하지 않습니다. 네. 박민규 사단 생각은 우변에 우하기 쪽에 해놨던 돌들이 과연 흙이 뭐 이득이냐 그런 거거든요. 이을 때 뻗어서 두 점 주는 건 너무 큰가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두 점 주는 거라면은 무조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네요. 느는 것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당연히 흙이 뭐 다 이상한 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깔끔하겠네요. 단수 쳐서 뭐 이렇게 해서 잡힌다면 모를까? 지금은 나가는 수도 있어갖고 뚫리네요. 네. 이거 오히려 뭐 백이 잡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흙이 그렇다고 치받고 끊는 건 뭔가 뭐 강을 모양이... 점점 네, 네. 건너는 느낌이죠.
그러게요. 두 점을 버리는 게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버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과연 랴오싱원 5단의 머릿속엔 어떤 그림이 펼쳐져 있을까요? 여기저기 붙여놓고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또 이제 막 젖혀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젖히면은 백이 뭐 끼워 있지 못하니까 아, 네. 일단 먼저 한번 또 젖힐 것 같습니다. 신민준 4단의 대국도 몇수 진행이 됐습니다. 포석 단계인데요. 그 대국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더 진행이 되었어요. 네, 우하귀 쪽에도 흙이 좀 씌우면서 모양을 키워가고요. 신민준 4단도 좌변에서 상변 일대까지 백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갈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상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칸 두자, 뭐 이거 하나 해놓고 이제 두칸 두자 네, 지키고 키웠고요. 또 여기 이제 날일자 두자, 흙이 이제 또 모양 키우고 그러잖아요. 신민준 사단도 그래 뭐 거기는 언젠가 나중에 들어갈래 하면서 그냥 자기 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백은 아직 좌상귀 쪽에 귀가 확실치 않고 이흙 모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집 모양으로 봐야 되는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상당히 이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백도 네. 노리는 부분이 이제 여기를 끊는 걸 노리고 있거든요. 끊어서 이제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칸 들어가고 연결하는 걸 노리면서 이제 하변 지우는, 예를 들어 하변 지키면은 뭐 단수까지 하나 교환하고 또 이제 한칸 뛰고.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가를 뭐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상당히 이제 애매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수는 뭐 집으로 딱뭐몇대몇 이렇게는 보기 어렵지만 흙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수순에 있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수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다 여기 두칸뭐 지키고 날일자 흙도 날일자 뛰고 뛰는 거내 모양 지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수들이 그냥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수들을 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잘 어울린 한 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로인데요. 흙은 수비를 계속할지 아니면 같이 깨러 가는지. 이제 보통이라면 뭐 좌상기를 이렇게 붙인다든지 해서 이곳이 이제 뭐더 하나 더 지켜지기 전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요. 조금 모양을 키우는데 주력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데 날일자를 하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나 좀 하변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하변 모양 같은 경우 아직은 여기가 그래도 백돌이 좀 있으면서 뚫려 있기 때문에 약간은 흙이 부담스러운 작전이 되지 않을까. 무난하게 본다면은 좌상기 쪽을 들어가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신민준 사단은 언제 이제 우하기 쪽부터 건들기 시작해서 하변 쪽을 좀 들어갈 것인지 타이밍을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하변 같은 경우가 이게 만약에 다집이면은 좀 커요. 다집이라고 보면은 열, 스물, 서른, 마흔, 뭐 쉬운 집 정도가 뭐 확정가기 때문에 다집이라고 계산하면 백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우상귀 흙집 모양과 우변의 백집 모양은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뭐 비슷하게 백 쪽이 조금 더 기분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약간 괴롭히는 건 있네요. 네, 단순 집만 보면 백이 조금 많은데 백도 이제 뭐 이런 데 이제 한방 맞겠죠. 네. 네.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변과 좌변 쪽 모양의 대결이네요. 지금 라오싱원 5단은 지금 뭔가 앞뒤가 잘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또 이러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 날짜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날짜하고 들어와서 뭐 바쁘게 만든 다음에 붙이니까 또 여기 붙이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은 계속 따라 다녀주면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뭐 백은 편안하게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흑도 일단은 뭐 여기를 한번 막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전에 막으면 백이 끼워 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끼워 이으면 네, 지금 끼워 이으면은 아주 곤란해지죠. 백이 뭐 단수 치던지 뭐 여기로 단수 치던지 하면은 뭐 백이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백은 그냥 이어야 되나요? 네, 있고. 근데 결국 이 끼워 이을 때 이야기하신 대로 늘어서 버리면은 우변 두 점은 버리지만 이 하변부터 우변일 때가 백이 워낙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백이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하기를 젖히는 수가 있던지 없던지 역시 우변 쪽에 바로 수를 내는 건 지금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점 잡는 거 말고는 네. 여기 이제 보통 2단 젖히는 수법이 있는데 여기 나와서 뚫리면은 뭐 하는 건지 무겁죠? 모르겠거든요. 네. 치받고 두는 것은 일단 뭐 모양 자체가 이게 뭐 좋은 모양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진짜 흑이 그렇게밖에 못 둔다면은 흑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뭐 괴롭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랴오싱원 5단이 대책 없이 두었다면 박민규 4단의 기분이 반대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율러 4단은 수비 쪽을 택했네요. 이거는 뭐 수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욕심을 부릴 네, 수도 있겠네요. 공격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냥 집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수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판일러 사단의 생각은 우하기의 맛을 그냥 뭐 전혀 없지 않냐 이 정도 시키면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여기를 둬서 단수 치고 뭐 이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까 전에 좀 나갈 수가 있었는데 먼저 이두 칸이 있어서 뛰어나가도 결국 막히지 않느냐. 백도 신민준 사단도 좀 장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를 그냥 이런 데가 막상 다 집이 되면은 어마어마해요. 맛이 좀 있어서 확정가로 계산을 안 하는 곳이지 확정가가 되면 크거든요. 네. 또 맛이 그냥 맛으로 끝나버린다면 흙집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내는 구상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지금 일단 우하기부터 이거 두고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뭐 씌우면은 좀 붙인다든지 해갖고 그러니까 다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을 좀 깎아 놓으려고 하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여기가 만약에 이걸 안 둔다면은 이제 둬야 되는 곳은 이곳이거든요.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또 키워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냥 다 네.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흙돌이 한수한수더 두어질수록 수내기는 어려워지겠죠. 그 전에 뭐라도 좀 해놔야죠. 네. 판율러 사단이 하변 쪽에 뭐 4호선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우하기를 지켰다면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줄 수 아, 있었을 네. 텐데요. 예를 들어 뭐 이걸로 뭐 이런 데 지켰다. 뭐 이상한 수지만 네. 그냥 단순하게 집을 지키는 곳에서 뒀다고 하면은 당연히 인정하고 뒀을 텐데 이거는 집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모양을 키운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견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신민준 사단과 판일러 사단의 대국은 아직까지 뭐 서로 이상해 보이는 수가 뭐한 수도 없고 자신이 두고 싶은 곳을 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린 한 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박민규 사단의 대국은 뭐 제가 바둑을 보는 눈으로는 랴오싱 5단의 포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둬놓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풀리는 사람의 그 네. 대국 속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돌을 끊어놓은 건 아니지만 이를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하는 것과 네. 마찬가지예요. 아니면은 수읽기를 했을 때 뭔가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결국 좋은 결과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아, 흑 입장에서. 네. 뭐 형세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수익계에 착오가 있었던, 지금 뭐 못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포석은 잘 풀린 것 같아요. 박민규 사단이. 제가 이제 방송 중계를 하면서 옆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그 한일전 바둑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송지훈 초단과 이다스 씨 8단의 대국 같은 경우는 초반 잘 안 나오는 정석, 너무 또 극초반의 정석을 진행하고 있어서 뭐 누구의 유불리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강승민 4단과 시바누 2단의 대국은 지금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포석은 강승민 4단이 살짝 그냥 기분 좋은 정도? 네.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이 먼 그런 바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결하는 선수 중에는 상대적으로 일본의 시바노 선수가 가장 랭킹이라든지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강승민 선수의 승전보를 가장 먼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1승 네. 대진으로 제가 뽑고 있는 거죠, 지금. 신민준 사단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어느 선에서 어떻게 들어갈지. 네, 지금 신민준 사단은 뭔가를 엮어 가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고요. 랴오싱원 5단은 이미 다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좀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뭐 결행을 해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스튜디오 대국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대국 태도도 조금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으로도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박민규 사단이야 리그를 뛴 것만 해도 몇 번인데요. 네. 네. 중계대국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예선 결승에 4명 진출해 있는데 같이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일본 선수들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네. 세판이도 한국 선수와의 만남이니까 응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항상 이제 뭐 전체적인 한중일 바둑계로 봤을 때 일본 선수들이 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는 뭐 항상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 나라가 이렇게 네. 같이 가야 아무래도 더 발전한다고 보고 일본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죠.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쪽 나라 사람들에게 네. 네, 힘을 내주기를.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야마 요타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자국 내 시합 때문에 일정이 빡빡해서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자국 내 기전의 규모가 세계 기전보다 상금이 더 크니까 굳이 이렇게 세계 기전에 나올 이유가 네. 그러니까 명예는 세계 기전이 훨씬 더 있지만 네. 그래도 이야마 요타 같은 경우는 뭐 정관왕 하고 있고 워낙 바쁜데 거기서 스케줄 쪼개서 뭐 세계 대회를 나올 이유가 굳이 없는 거죠.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상금 랭킹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진정한 위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의 뭐 거의 1위예요 항상. 네. 이번엔 그래서 일본 시드로는 이치리 키료 선수와 또 오랜만에 조치훈 구단이 네. 나오게 됐죠.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배 또 좋은 기억이 있죠. 2000년대 초반 때 그 와일드카드로 나왔는데 네. 그 우승컵까지 들어 올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신민준 사단 네 지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저런 곳은 그냥 집으로 지어주기는 싫어요. 뭐라도 일단 해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삭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침투로 들어갔습니다. 깊숙이 침투를 했고요. 우하기에 뭐 해놓는 게 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냥 바로 침투를 했고요. 박민규 사단은 이어서 싸우자고 하네요.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뭐 강하게 전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다음 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안 끊기에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끊는 건 끊는 네. 건데 여기를 뭐 하나 막아놓고 끊는 건지 그냥 끊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흑은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안 두고는 뭐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은 이 나와서 끊기는 게 있긴 한데 자체로는 여기가 좋긴 한데 뭐 아래쪽을 젖힌다든지 아니면 뭐 중앙 쪽에서 오는 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나와 끊기는 건 일단 당장은 좀 작다고 보고요. 네, 두텁게 꼬부리면 중앙 쪽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신민주 사단은 붙여가면서 우하귀를 움직일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아기도를 괜히 건드렸다가 어떻게 보면은 맛이 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냥 애매하게 건드리는 게 상대 입장에서 훨씬 더 껄끄러울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늘어주면은 호구 모양이 되는 순간에 나가는 것과 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세 잡는 것과 맛보기가 되면은 흑 입장에서 잡으러 가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또 모양으로 봐서는 일단은 뭐 거의 이곳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 백이 더 떨릴 것 같아요. 흑도 떨리고 백도 떨리는데 백이 더 조금 떨리지 않을까 싶고요. 늘면은 여길 젖히는 것은 단수 치고 이어서 역시 위험한가요? 조금 위험해 보이죠. 넘어가서 사는 건 여기서 지금 이곳을 둬도 넘어가면 살 수 있겠네요. 네. 넘어가서 살면은 뭐 대만족이죠. 아, 그런 건가요? 네, 말이 네. 안 됩니다. 넘어가 살면은 사실상 승부는 끝이에요. 크게 살았네요. 네. 다 깨고 살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에 젖히는 것을 보고 있네요. 여기를 늘면은 젖혀서 이렇게 잡으러 가기에는 여기가 이제 또 선수가 되면은 젖히면은 흙이 또 곤란해지거든요. 맛이 상당히 나빠 보입니다. 모양으로는 이곳을 늘어야 되는데 왠지 이 젖힐 때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늘고 뭐 아래로 호구 쳐서 백을 중앙으로 내몰고 이제 공격하는 이런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근데 백 입장에서는 그냥 삭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뚫어서 나가면은 만족이라고 봐야죠. 흙이 뻗어서 귀를 살려주는 건
그것도 베개 잘 사는 건가요? 지금은 흙이 귀에 투자했던 게 많기 때문에 네. 차라리 어딘가를 살려줘야 된다면 차라리 지금 들어온 백을 살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야오싱원 오다는 이제는 다음 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오싱원 오다는 대국은 다음 수를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일단 야오싱원 오다는 수는 거의 뭐 하나도 예측을 지금 제가 못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박민규 사단의 수도 그냥 이렇게 두면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길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일단 뭐 가장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물러서질 않습니다. 네. 네, 저는 네. 박민규 사단의 대국은 어떤 진행이 나와도 백이 안 좋은 그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확실히 좋냐, 그냥 아니면 그냥 뭐 충분히 싸울 만한 곳이냐 그냥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뭐 흙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박민규 사단의 대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기분이 좋아도 결국은 이런 대국은 한 번은 백이 모험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귀에서 뭐 좌변으로 뻗어가는 저 모양을 그냥 그대로 다 집을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뭐 삭감을 하던 들어가던 뭐 그런 좀 공격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네. 그런 모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판일러 사단은 뭔가 다 잡으러 가는 게 없나 뭐 그거를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일단 모양으로는 당연히 뭐 늘어서 두는 게 좋기 때문에 혹시 뭔가 우하기에 좋은 수가 더 없을까 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흑도 결정을 하기 전에 정확한 수읽기를 해봅니다. 일단은 네. 지금까지 한국의 어린 기사 이 두 명의 기사들이 상당히 뭐 잘 싸우고 있다. 초반은 최소한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두 판 다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를 마련했거든요. 네, 지금 신민준 사단도 타기가 된다면 편안하게 중반전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박민규 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우싱원 5단이 너무 초반부터 좀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네. 잘 받아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한중전 두 판 모두 출발이 괜찮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착점을 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일단 두 판 모두 중국 선수들이 착점을 해야 되는 차례이고 일단은 계속 이야기해드리지만 한국 선수들이 초반은 잘 짠 것 같아요. 야오싱원 오다는 차단 말고는 아무리 봐도 다른 수가 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변을 먼저 뭐 나와서
차단해서 백의 응수를 묻는다든지 이런 진행이 혹시 있으면 모를까 이런 데 두면 백이 그냥 여기를 둬서 중앙 쪽을 뚫어버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진행은 결국은 여기 젖히고 젖히고 두고 늘고 그러니까 중앙부터 백이 두던지 아니면 그냥 있고 뭐 어디 지킬 때 뛰어나가던지 이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흑이 이런 걸 해놓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처음에 되돌아가면 어깨 짚고 한 칸 뛰었던 돌이 결국 우변이 우하기부터 우변까지 깔끔하게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흑이 좋을 일이 없죠. 어쨌든 두 판 다 중국 선수들이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고민에 빠졌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흐름이 뭐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중계를 뭐 6일째 하는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중국 기사 두 판을 보여드리는데 중국 기사가 둘 다 계속해서 지금 장고를 하는 모습은 거의 뭐 처음 봅니다. 대부분의 판들이 한국 기사들이 시간을 더 빨리 쓰고 초읽게 잘 몰리는 모습들을 봐왔었는데요. 네. 선택을 빨리 하는 중국 기사들이 이렇게 지금 장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한국 기사들이 상대를 지금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랴오싱원 오단의 이 대국, 박민규 사단과의 대국은 웬만하면은 나올 수 있는 수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신민준 사단에게 지금 상대하고 있는 파뉴러 사단은 일단 뻗는 수와 뭐 여러 가지 한 두 개 정도의 수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그 수들 말고도 더 있을까요? 딱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여길 두던 여길 두던 백은 일단 이 호구만 되면은 흑이 어디가 두 번이 돌이 와도 일단 탄력이 있어서 잘 잡히는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돌이 오면은 패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중앙을 단수 칠 수도 있고 거의 뭐 패 모양을 일단 만들 것 같고요. 여기가 이렇게 돌이 와도 젖히고 이곳을 두면은 한 집 나 있고 뭐 패 모양 버티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백이 그냥 잡힐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흑 쪽에서 백을 다 잡으려면 무조건 일단 이 자리가 급소이기 때문에 돌이 와야 되는데 2A에 돌이 왔을 때 있는 거는 늘어서 여기 약점이 있어서 계속 잡으러 가기 어려울 것 같고 뭐 단수치고 여기를 있는 거는 뭐 말도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끊으면은 이건 수가 나는 것 같아요. 넘어가던지 할 때 백도 넘어가자고 하면서 수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흑 입장에서 더 이제 버티는 수는 아예 그냥 이 한 점을 뭐 이렇게 잡아서 이런 거는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래로 단추 쳐서 잡으러 가는 거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의외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워낙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근데 백은 이렇게 늘고 여기서 단수 치고 이거 뛰고 이런데 치받으면은 모양이 흑도 수상전이 뭐 별로 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수가 별로 없어갖고 이렇게 뭐 패 모양을 한다든지 들어가는 수 이런 수들을 보면은
뭐 그냥 잡히는 자세는 뭐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수상전이 되는 순간 흙도 부담이 크네요. 네. 아, 이런 거 저런 걸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네, 늘고 네. 여기 두고 중앙으로 모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앙 쪽에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만 어떻게 차단해서 아래만 잡자고 해볼런지 뭐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혹으로 백돌의 탄력을 만들어 놉니다. 라오시건보다는 뭐 시간을 뭐 제법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 꽤 오랫동안 착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돌은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머리만 나오네요. 보통 이제 기사들이 승부처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바둑판 앞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돌이 많이 놓여지진 않았지만 랴오싱원에게는 심각한 상황이죠. 상당히 심각하죠. 첫 번째 이 바둑 들어 승부처인데 뭔가 흙이 좋은 결과는 사실 잘 지금 안 보이거든요. 네. 파닐러 사단은 역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지금 돌을 모는 곳으로 선택을 했고 백은 그냥 이렇게 무겁게 한 칸 띄어서 두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날짜 선수하고 그냥 좀 무식할 정도로 그냥 막아버리면은 이런데 뭐 두자고 해도 상대 안 해주고 한 점 잡고요. 갈 데가 없나요? 그러니까 물론 뭐 흙도 부담은 되겠지만 백도 잡히면 끝이기 때문에 네. 백은 이렇게 나가서 만약 여기를 이렇게 잡자고 오면은 또 그냥 중앙 쪽으로 가는 이거는 살리기에는 이것도 역시 좀 부담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해서 흙도 부담이긴 하지만 백도 잡히면 뭐 어마어마하게 손해기 때문에 일단 잡혀도 좀 아픔이 덜할 정도로 좀 행마를 하는 게 어떨까. 만약 여기서 이제 신민준 사단이 뭐 수익기가 정확히 돼서 뭐 사는 것을 본다면은 이런 데를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중앙 쪽으로 두면은 나오고 뭐 이 선을 준다든지 해서 자체 내에서 사는 것을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정답을 알기에는 수익기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냥 무난하게 둔다면은 눈목자 정도 나가고 흙이 중앙에서 씌우면 살려서 나가고 아래쪽에서 잡는다면 중앙 쪽으로 두는 그 정도가 일단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날일자를 해서 아예 그냥 확실하게 안에서 뭐 수익기로 사는 수를 지금 보던지 뭐 너무 어렵지만 정말 살 수만 있다면 그 편이 낫겠네요. 그렇죠.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확신이 있다면 그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돌을 버리는 길을 남겨놓고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는 게 낫죠. 이 두 개 바둑 말고 이제 뭐 다른 바둑들도 지금 뭐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속도가 초반에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가 이제 초반에서 중반 다 이제 중반전을 맞이한다고 봐야 되는 시간대거든요. 네. 속도가 뭐 현저히 느려졌어요. 한 수 한 수가 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역시 승부처에서는 좀 더 고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야오시간 5단의 대국은 박민규 사단이 중후반에 시간으로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은. 지금 야오시간 5단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썼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손이 하변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중앙 쪽이 아니었죠. 돌은 쥐었습니다. 거의 손은 여기로 지금 역시 중앙 쪽에 끊는다든지 우하기를 틀어 막는다든지는 해답이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랑 같은 프로인데 바둑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죠? 저는 거의 이것도 해답이 없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두 점이 바로 들어가는 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수순들이 전부 다 여기 어깨 짚고 한 칸 뛴 것도 결국 돌을 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변은 확정가가 아니었는데 우하기는 다 백이 지켜졌고 여기도 뭐 깔끔하게 지금 다 진행이 됐고. 제가 이 바둑을 이제 지금 직접 중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기보만 넣고 보면은 프로 바둑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의 행마가 그만큼 좀 너무 앞뒤가 스토리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프로 바둑일수록 이제 딱 보면은 아 무슨 생각으로 여길 뒀구나 이런 것들이 기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도 알게 되거든요. 몇 수 더 놓아보다 네. 보면 알게 되죠. 지금 아직까지는 야오시옹 5단의 이 수순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일단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몇 수 더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박민규 사단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지금 잡아두면 되나요? 여기 느는 것 자체가 워낙 네.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수라서 하변도 아직 흑 세 점이 안전하지 않은 거죠. 여기 오면 사실은 원래 이런 데 와야 되거든요. 네. 안 오면은 또 붙이고 나갈 때 이렇게 날짜 하면은 하더라도요? 뭐 어떻게 살긴 살겠지만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뻗고 흙이 이선 날짜 두면 중앙 쪽을 백이 먼저 돌 수 있겠어요? 중앙 뭐 굳이 먼저 안 둬도 네. 어차피 결국은 이런 정도 더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이런 데나 그냥 하나 띄워두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신민준 사단은 눈목자는 아니고요. 나를 짠데 다 살리겠다는 뜻이네요. 저거는 이제 살리겠다는 뜻이죠.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탄력이 이런 돌들이 탄력이 의외로 네. 많아서 여기 씌워도 좀 이런 데 이제 또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바로 무슨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패 모양이 되면 흙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은 흙의 응수들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하변 같은 경우는 막으면 확실히 한 집이 나고, 그러니까 뭐 가장 알기 쉽게 그런 행마를 할 리는 없지만 뭐 이런 데 돌이 오고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돼도 지금 뭐 거의 살아 있거든요. 모양으로 봤을 때는. 네. 필 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있어요, 돌들이. 일단 저렇게 딱 하변처럼 호구 모양이 되는 순간 돌이 웬만해서는 쉽게 안 잡혀요. 호구는 한눈 한눈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탄력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패가 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격이 되면은 호구가 별게 없는데 패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격이 되면은 호구만큼 까다로운 모양이 없어요. 네. 네. 기분 좋은 자리를 뻗어둡니다. 어떤가요? 박민규 사단의 대국. 지금까지는 랴오싱원 5단의 수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수들이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대국을 무난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뭐 아직 뭐 바둑판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위기도 없이 가져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글쎄요. 저도 지금 자꾸 제가 의심이 되는 게 너무 백이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흑의 수가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백이 좋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백이 편해 보여서 어느 한쪽에 흑의 대마가 잡힌 것도 아닌데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흑이 어깨 짚고 한 칸을 뛰었을 때 흑의 생각은 백의 돌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삭감을 하면서 나의 모양을 키우겠다. 첫 번째 작전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백이 이제 걸쳐오자 뭔가 일관성 되는 건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침착하게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이 삭감했던, 삭감하면서 모양을 키웠던 돌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돌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버리는 쪽으로 간 거거든요. 네, 박민규 사단도 일단 뭐 중앙 쪽은 굳이 먼저 둬도 흙이 먼저 주더라도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좌변, 좌하기 쪽 아주 큰 곳을 두었고요. 이런 바둑도 결국 이제 박민규 사단도 당연히 한번 이제 골치 아픈 뭐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게 모양 자체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불리한 쪽에서는 그 모양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들어오면 다 그냥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공격을 하러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은 박민규 사단이 꽤 편해 보이지만 한 번은 뭐 위기 승부처가 분명히 옵니다. 네. 워낙 비어 있는 곳이 많긴 하네요. 말 그대로 흑집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느냐인데요. 백집은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백집 같은 경우는 15, 20, 25, 30. 여기가 이제 뭐 거의 40집 나거든요. 55. 그러니까 예순집이 조금 강해요. 그럼 흑집이 이제 65에서 70집 사이가 나야 되는데 흑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다 이 선으로 이렇게 집이라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40집이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40다 그러니까 다 그냥 이렇게 다 지어주면 쉬운 집이에요. 네. 상대 전부 다 지으라 보면 쉬운 집, 55집. 그러니까 다 집이라고 하면 이제 좌변에 가면은 뭐 15집에서 20집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집균형이 맞는데 과연 이 모양이 진짜 그렇게 다 집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이런데 그냥 들어가면은 다 잡긴 어렵겠죠. 수가 나도 좀 쉽게 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만큼 우상규나 상변 쪽에 흙이 집을 짓겠다고 들인 수가 많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런 모양 막상 들어가면은 뭐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옆에 바둑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지금 옆에 바둑이 훨씬 더 좁고 흑의 수가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민준 사단에 들어가니까 지금 잡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 바둑과 비교를 해 보시면은 지금 우상기부터 상변은 너무 넓어요. 흑돌이 그렇게까지 투자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백이 들어가면은 신민준 사단 판보다 더 쉽게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거든요. 뭐 말로는 바둑 격언에 대마 불사라고 하는데 내가 두면 잡히는 경우가 유독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사실 그 격언이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네. 또 반대로 모양을 키우면 상대는 참 잘 들어와서 살아요. 네, 일단 뭐 네. 나홀싱 오다의 둔수는 아주 뭐 두터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곳을 네, 무난한 수 나왔습니다. 네, 작점을 했습니다. 백이 바로 받아주는 건가요? 지금은 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데 있어서 여기를 이제
집으로 보면 이어서 받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에 넣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워낙 모양 자체가 지금 좋아서. 근데 박민규 사단 같은 바둑이 이제 저같이 이제 옆에서 보는 입장과 실제 두는 입장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우상귀에서 상변이 저게 뭐 집인 게 말이 되나, 결국은 뭐라도 있겠지 이렇게 되는데, 두는 입장, 특히나 바둑이 유리해지면 유리해질수록 들어가면 괜히 잡힐 것 같아요. 마음이 아 이거 에이 뭐라도 있겠지 하다가도 아 근데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마음이 변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는 입장은 훨씬 더 만만치 않게 느껴질 거예요. 바둑 자체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네. 없죠. 보통 그래서 유리한 입장에서는 추위를 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바둑이 불리해지면 이런 데를 이거 뭐 안에 들어가도 막상 잡히는지 의문이야 뭐 하면서 깊게 들어갈 텐데 하나 더 지켜도 들어갈 네.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뭐 불리할 때는 들어가면 그냥 잡힐 것 같아요. 저런 네. 데는. 야오싱어우단의 바둑 스타일이 뭐 화려하지 않고 상당히 침착한 그런 바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뭐 완전히 평소 대국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상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고 네. 행마도 뭐 상당히 화려하게 지금 뭐 이것도 다 저것도 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판율러 사단 좌변 쪽에 나를자로 눌러갑니다. 왠지 이런 수는 그냥 은은하게 은근히 이도를 과연 여기 지키면은 내가 씌우면은 이런 데가 뭐 선수가 되는 거냐. 그냥 잡으러 가기에는 잡을 자신 없으니까 두고 이제 백이 이제 한 칸 뛰면은 아 그래 뭐 타협하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살짝 겁을 준 네. 거네요. 박민규 사단 아예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네, 한 점을 움직이진 않았고요. 상변을 다 깨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변 쪽을 받질 않았어요. 그냥 두텁게 받아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양이 더 커지면 조금 더 겁이 날 수 있다. 괜찮은 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변은 뭐 흙이 먼저 두면 조금 지워지겠지만 그래도 상변만 지울 수 있다면 바둑은 백이 많이 좋죠. 아마도 저기까지 들어간 수 자체는 이제 날일자 당하면 부분적으로는 이상한데 아마 이런 수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뭐 젖혀서 차단하면은 이제 호구나 이어서 이 부분에서 수를 내는 첫 번째가 그거, 두 번째는 항상 언제든지 타게할 때는 일리가 있는 수법이 되는 붙여서 끊는 이 정도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규 사단의 대국은 지금 초반의 흐름은 괜찮지만 그래도 아직 상변, 흙에 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상변에서도 백이 처리가 잘 된다면 확실히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신민준 사단은 좌변 쪽을 받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일단은 하변에서 중앙 쪽으로 나간 돌을 신경을 쓰고 있죠. 흙은 빈 삼각으로까지 받으면서 백을 압박하는데요. 여기서 흙은 선수를 잡긴 잡되 어떻게 처리하고 선수를 잡느냐가 또 관건이 되겠네요. 그냥 백이 결국은 뭐 한 칸 뛰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막아도 단수 치면은 있기엔 너무 무겁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모양 자체가 패를 만들자고 해야 되는데 당장 흙이 뭐 패를 지더라도 그렇게 아픔이 없어서 결국은 그냥 여기 뛰고 백이 붙이고 뭐 이렇게 두고 귀를 막는다든지 하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레아우싱원 5단 역시 공격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날을자를 두었을 때요. 지금 들어갔는데 붙이면 안 되나요? 옆으로요? 여기요? 흙이요. 흙이 씌우기 전에 붙이고 잡으면 안 되나요? 이곳이요? 네. 아, 이곳으로 두면은 백이 뭐 두기보다는 아마 여기를 그냥 밀고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그러니까 이한 점을 활용을 해서 이 돌을 좀 편하게 나오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백은 아마 할 것입니다. 붙일 때 받는다고만 계산한다면은 흙은 붙이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붙이면은 백은 이게 더 강력하겠네요. 여기 이제 젖혀서 막는다고 보면은 그때 이제 두면은 그러니까 흙이 연결은 가능하지만 뭐 뚫고 나올 수가 없게 결국 이렇게 넣어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급소자리 가거나 하면은 아주 타개가 쉽게 되는 듯한, 물론 뭐 우사, 그렇네요. 여기는 뭐 당연히 집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흙은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날일자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신민준 사단은 뭔가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 붙이는 게 괜찮은 모양이 될 확률이 높아서 먼저 붙였는데 막상 이렇게 빈 상가 두니까 어? 뭐그 다음 수가 의외로 없네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백의 집 모양이 없어지는 교환이 될 수도 네. 있겠어요. 원래는 여기서 생각할 거면은 붙이기 전에 생각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저 붙인 수가 그렇게 뭐 손해가 될것 같진 않아요. 뭐 득도 없겠지만. 네, 두판 모두 중국 선수들의 큰 모양의 백이 들어가서 타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예선전 마지막 날입니다. 통합 예선 결승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